네, 9장입니다. 9장에서 다루는 주제는 워칭 비디오에서 새로운 또 모듈을 하나 추가해 볼 겁니다. 이번에 보는 것은 이렇게 구성을 해요. 보시면은 주소창에 매니지 비디오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처음에 초기 화면은 이렇게 뜨고 로그아웃된 상태에는 이런 메뉴 오른쪽에 이런 메뉴가 있죠. 그리고 로그인했을 때 마이 비디오라고 하는 메뉴가 표시되고 마이 비디오 지금 현재 삼성 갤럭시 S20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지금 올려가 있어요. 제가 올렸습니다. 뉴 비디오 펌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는 지금 동작하지 않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타이틀은 이렇게 뭐 넣고 다음에 디스크립션 넣으면 하나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개의 비디오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에디터를 이용해서 편집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이중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Watch라고 해서 버튼이 하나씩 구성이 되어 있죠. Watch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올려뒀던 비디오가 왼쪽에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Annotation 해서 이렇게 창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동작하진 않는데 일단 이런 형태의 뭐라고 해야 되나?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이 위에 보시면 주소창을 보시면은 워치 루트가 있고 그런 다음에 사실상 1번인 첫 번째 비디오 1번이고 그리고 두 번째 비디오 2번 이렇게 지금 비디오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 비디오에서 지금 우리가 워치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주소창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라고 하는 아이디 외에도 뒤에 삼성 갤럭시 S20 제목이죠. 타이틀이 여기 추가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이제 구글의 검색 엔진에서 이 페이지를 보다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1번 주소가 1번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워치 버튼 눌렀을 때 1번이라고 하는 비디오 아이디와 그리고 비디오 타이틀이 같이 주소창에 표시되게 할 것인지 그걸 살펴보는 것이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루는 주제입니다. 왼쪽에 워칭 비디오이고 럼블 바로 이제 럼블 들어서 여기 있는 코드들을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 지워놓고 제가 이렇게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쭉 목록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자, 먼저 이걸 똑같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어디 있었나요? 릴레이션십 여기 있었나요? 이 순서죠. 이렇게 이 복사를 해서 붙여놓겠습니다. 다시 맨 위에 이 과정을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depth update, mix depth update all 하고 이렇게 또 cd에서 npm install audit fix pulse 하시고 그런 다음에 ix mix phoenix server 하죠.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뭔가 저 말을 잘 안 들으면 이렇게 초기하시면 됩니다. actor drop, mix actor drop, mix actor create, mix actor migrate 이 과정을 거치시면 다 초기화가 돼요. 초기화돼서 그러면 IX 환경이 돌아가고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웹도 동작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데이터를 넣어야 되겠죠. 데이터를 넣는 것은 보시다시피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전에 우리 넣었던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호세 브루스 크리스 세 명의 유저를 넣고 그런 다음에 확인해 보시고 IX 환경입니다. 예, IX 환경에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패스워드도 다 추가를 하시고 아니면 아예 패스워드를 여기 뒤에다 그냥 하나씩 넣어서 인설트를 해도 되죠. 그렇게 하면은 요 과정은 할 필요가 없겠죠. 해서 일단 호세와 브루스와 크리스 세 명의 유저를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무 영상이라도 유튜브에서 가져와서 뉴 비디오 여기는 유튜브 주소를 넣고 카테고리는 지금 선택할 필요 없고 타이틀 적당하게 넣고 디스크립션 적당하게 넣고 세이브 저장하시면 새로운 비디오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비디오를 하나 만드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준비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Rumble Repo All에서 Rumble Account User IX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이것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비디오도 여러분들이 입력한 비디오들이 제대로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X 환경에서 그냥 넣으시면 돼요. 지금 현재 비디오가 두 개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비디오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유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해 3명의 유저를 만들었으니까 3명의 유저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2명, 3명이죠. 그죠? 자, 이 상태까지 진행을 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자, 세 번째 new 비디오, 새로운 비디오를 입력을 하시면 만드시면 됩니다. 만드시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watch 컨트롤러에서 watch라고 하는 컨트롤러를 하나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자, watch 컨트롤러를 추가해야 되겠죠. 추가를 했으니까 주소를 보시면 이 주소창에 워치가 표시되고 있잖아요. 주소창에 워치가 표시된다는 것은 우리 워치 컨트롤러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죠? 워치 컨트롤러도 만들고 워치 컨트롤러만 만들어서 될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뭐 만들어야 될 게 좀 있겠죠. 워치 컨트롤러에 매칭되는 비디오. 그죠? 비디오 아니죠. 비디오가 아니라 뷰죠. 뷰. 뷰에서 워치 뷰도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응하는 템플릿, 워치 템플릿도 구성을 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게 될 겁니다. 먼저 컨트롤러부터 볼까요? 워치 컨트롤러 내용 보시면 쇼 펑션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컨 옵션은 id, 자, 옵션으로 선택되는 값은 id입니다. 컨에서 id를 뽑아가지고 와요. 그렇죠? 그리고 멀티미디어 갭 비디오 id, 렌더 요거 쇼 html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하는 말은 라우트에 이 워치 부분이 들어왔단 말이죠. 라우트 보시면 이렇게 get watch id watch controller show입니다. 그죠? watch id id 앞에 콜론이 붙어 있죠.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뷰를 보시면 먼저 뷰보다 show html 볼까요? show html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비디오 타이틀, 전달받은 비디오예요. 옵션으로 전달받은 거 비디오 아이디, 그리고 플레이어 아이디 해서 비디오. 비디오를 넣어서 플레이어 아이디를 추출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펑션이잖아요. 여기 펑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얘 뭐예요? 얘가 쓸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오느냐니까 워치 뷰에서 가져오죠. 따라서 워치 뷰에 플레이어 아이디를 넣어야 되죠. 워치 뷰에 플레이어 아이디라고 하는 펑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건 뭐예요? regular expression입니다. 그래서 비디오의 아이디를 불러오는 내용이에요. 이 regular expression은 별도의 섹션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해서 이렇게 해서 쇼에서 보여주는 것이 요겁니다. 요건데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그림이 이렇게 나오진 않죠. 이렇게 그림 페이지 디자인이 나온 것은 자바스크립트로 처리한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부분은 어디 있나요? 밑에 위에 SS 있죠, 그죠? SS에 자바스크립트 관련 있는데, 요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또 자세하게 우리가 다룹니다. 자세하게 다루는 내용이 뭐냐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피닉스 프레임워크의 프론트 엔드 부분을 자바스크립트로 처리를 해요. 그런데 프론트 엔드 역시도 엘릭스로 처리하는 그런 피닉스 라이브 뷰 있습니다. 오늘 지워놓을까요? 지금 현재 지금 강의 녹화하고 있는 2020년 3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피닉스의 프론트엔드 is based on JavaScript 모듈. 다른 말 웹팩이에요. 그렇죠. 웹팩은 JavaScript 빌드 라이브러리라고 해야 되나요? 프레임워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 툴이죠. 빌드 툴인데 지금 현재는 이런데 조만간에 피닉스 라이브 뷰 피닉스 라이브 뷰 요거 우리 또 수업이 있습니다. 이 책이에요. 이 책에 나중에 아마 300페이지 정도 좀 진행해서 라이브 뷰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합니다. 라이브 뷰로 하게 되면 웹팩이 아니라 엘릭스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를 쓰지 않고서도 지금 우리가 구현하고 있는 요런 기능들을 상당 부분 기능을 구현하게 될 거예요. 자,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자바스크립트 부분이고 로 이용을 하고 있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웹팩을 이용해서 진행합니다. 웹팩 컨피그 JS 이걸 이용을 해서 요걸 빌더를 만들죠. 빌더라는 것은 CSS 파일과
자바스크립트 파일과 그죠? 요것들을 이용해서 실행 가능한 모듈을 만들어냅니다. 모듈을 만들어내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static 부분에 가져다 넣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웹팩 부분입니다. 웹팩은 웹팩 config.js 그죠? 웹팩의 config.js 조금 전에 열어봤던 그 파일입니다. 어디 갔나요? 여기서 웹팩 config.js 이 부분이죠. 얘에 있는 config된 내용과 그리고 config의 dev.exs exs config의 어디 있나요? config의 dev.exs 여기 있는 파일에 있는 웹팩 관련된 내용들 부분이 쭉 내려와서 보시면은 어디 있나요? 그냥 watcher 이 부분입니다. watcher 이 부분에서 node 부분 있죠. node에서 여기에 웹팩을 쓰고 뭐 모드는 어떻고 또 어떻게 돼 쭉 나와 있죠. 여기 또 에셋이 없다고 이러한 정보 이게 다 configuration입니다. 이 configuration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있는 sjs 파일이다. ss에 있는 js 파일 여기 있는 js 파일들입니다. app.js, player.js, socket.js 세 개가 좀 들어가 있죠. 그것들을 private static.js, app.js로 구성을 합니다. 요건 어디 있느냐니까 밑으로 쭉 내려와서 보시면 private에 있죠. static 있고 static에 js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app.js 있죠. 이 app.js 파일이 이게 빌드된 파일입니다. 웹페이지 빌드한 거예요. 빌드한 결과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자, 그런 다음에 빌드가 구성되고 그리고 SSF 밴드 부분도 있죠. SSF 밴드 쭉 올라가서 보시면은 이 밴드 이 부분 말합니다. 여기 있는 파일이 지금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도 static app.js에 넣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static 부분에 넣게 되면 나중에 이걸 어디서 불러서 쓰느냐니까 피닉스의 레이아웃의 앱 HTML 피닉스의 어디 갔나요? 템플릿 레이아웃의 앱 HTML에 보시면 맨 밑에 좀 내려와서 이 정도 있나요? 여기 있군요. 제일 밑에 보시면 root static url con js app.js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불러오는 요 디렉토리 이 주소 이 주소가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private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그죠? js app.js 불러오란 말입니다. 그죠? 불러와서 이 파일의 내용이 피닉스에 좀 전에 봤던 레이아웃의 HTML의 EX 파일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요걸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걸 이해하는 것도 일단 쉽지가 않고 전체적인 것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완전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딱히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라이브 뷰라고 하는 부분 요 라이브 뷰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지금 강의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0년 3월인데 앞으로 2-3개월 정도면은 피닉스 라이브 뷰로서 굳이 웹팩이나 자바스크립트를 쓰지 않고서도 프론트 부분, 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다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거나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죠. SSL 자바스크립트 player.js. player.js를 구성을 해서 요 player.js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니까 얘는 비디오 플레이어입니다. 비디오 플레이어. 유튜브의 비디오 플레이어. 여기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요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요 화면. 그죠? 요것 만들고 요 만든 다음에 요것을 app.js에다 가져다 넣어야겠죠. 왜냐니까 모든 것은 app.js로 뭉칩니다. SSL 자바스크립트의 app.js. JS 파일은 다 여기로 다 합쳐져요. 소켓.js도 이쪽으로 들어오고 플레이어.js도 여기로 들어오고 다 나중에 app.js로 뭉쳐집니다. 그리고 이 app.js가 결국은 피닉스 파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